진짜 맛있어. 맛있는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 대통령 TV 안통입니다. 안녕. 자, 제가 오늘 리뷰할 안주는 바로 요거예요. 요즘 꽃게 제철이라고 해가지고 각 마트에서 엄청 많은 활꽃게들을 판다고 해서 제가 마트에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태풍 때문에 H마트, C마트 지금 다 품절이래요. 근데 엘사마트에 갔더니 아직 박스가 있어서 요걸 구매해왔거든요. 근데 이게 어제 구매해서 지금 냉장실에 하루 정도 있었어요. 과연 이놈들이 살아있을지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. 죽었나 살았나? 다 죽었나 보다. 살아있긴 해. 움직여요. 오. 지금 제가 구매한 거 3kg 박스인데 지금 한 13마리 정도 있어요. 위쪽에는 사이즈가 괜찮은 것들이 좀 있고요. 하단에는 좀 밑에 부분에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런가 아이들이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거의 다 죽은 상태인데 아직 살아있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. 근데 힘이 없이 살아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집게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를 양념게장을 담아서 좀 먹을 생각인데 그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양념게장이 아니고 엄마가 그 시집와서 시댁에서 배웠다는 양념게장이 있는데 약간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있는 그런 간장게장 비슷한 양념게장이거든요. 다 해체하고 씻어서 오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엄마 손 빌려가지고 양념게장 다 만들었고요. 요거 조금 덜 싱싱할 수 있다고 해서 하루 이틀 정도만 있다 먹을 거거든요. 하루 이틀 있다가 먹어보고 그 맛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꽃게게장을 먹어보려고 게장을 꺼내왔고요. 요거는 제가 하나 살술 보려고 쪄먹으려고 요 하나 나쁜 건데 거의 제 손바닥만 사이즈가 꽤 괜찮죠. 가을 꽃게는 또 이 숯꽃게잖아요. 살이 얼마나 꽉 차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살 수율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반으로. 와. 여기 한번 보세요. 수율 괜찮죠? 꽉 차 있습니다. 발라 먹을 때 귀찮잖아요. 근데 이렇게 다리 하나씩 뚝뚝 떼서 먹으면 진짜 잘 발라 먹었거든요. 살 나온 거 보세요. 한 방에. 미쳤다. 살이 탱탱하고 엄청 꽉 차 있는 것 같아요. 수율이 90%가 되는 것 같아요. 수율이.
자, 양념 꽃게고요. 제가 요거 때문에 꽃게를 샀는데 이상하게 요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맛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한테 만들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국물들이 많이 있어요. 일단 이것도 뭐 액젓도 들어가서 먹은 국물류도 있겠지만 게장을 긁어서 넣어서 그게 국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에다가 밥을 진짜 맛있게 많이 비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꼭 먹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. 맛 좀 볼까요? 자, 살 한번 홈쇼핑에서 항상 이렇게 누르죠. 아, 살 나온 거 봐. 자, 일단 엄마가 만들어준 거는 딴 곳에 비해서 비린맛도 덜하고 매운맛이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좀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자, 한 잔 더 하고 쭉 먹겠습니다. 짠! 먹다 보면 그 다진 생강맛이 나서 느끼함을 확실히 잡아주긴 해. 안 되겠다. 밥 좀 가져올게요. 진짜 밥 가져왔어요. 밥 먹어야 될 것 같아. 이거는 진짜 먹을 수밖에 없어. 자, 이거 아시죠? 흰쌀밥. 휴후. 자, 흰밥 위에 게살 보이시죠? 자, 갑니다. 와, 이 맛. 여기 이제 양파하고 부추도 있으니까 조금 김치 같은 느낌으로 양파하고 부추 먹으면 돼요. 진짜로 너무 맛있어. 여기에 게살 모두 넣고 비벼 먹어야겠네. 와,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는데. 여기다가 이제 게살 발랐으면 이 야채들, 부추랑 양파, 양파들 넣고 비벼보자. 지금 그릇이 지저분하긴 한데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한 잔하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진짜 먹고 싶었던 맛. 자, 두 숟갈째.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엄마표 양념게장을 손, 입이 양념이 번복될 정도로 먹어봤는데 확실히 그 사먹는 것보다 우리 엄마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엄마 맛, 그 엄마 손맛이라는 거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요거는 진짜 내다 놓고 팔아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엄마 레시피인 것 같아요. 저도 뭐 레시피를 정량화해서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뭐 감각 있으신 분들은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시면서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, 아, 요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해드셔도 될 만한 그 정도의 맛이에요.
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엄마표 양념게장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또 다음 안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안주로 갑시다.